소금 채취 현장을 직접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소금 사막에서 소금을 캐내는 건 대대로 근처에 사는 원주민 치빠야족이 해왔습니다. 소금 채취 방법은 예전 방식 그대로입니다. 곡괭이로 소금을 찍어내고 삽으로 퍼 담는 방식. 그런데 일하는 분의 옷차림이 좀 특이합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곳이 하나도 없이 모두 가렸습니다. 현재의 주민들 개개인은 소금 채취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채취한 소금의 90%는 식용으로, 나머지 10%는 가축용으로 쓰이는데 지금은 국가에서 허가받은 회사만이 이곳에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소금 사막을 벗어나자 평원지대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근처 주민들이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라마떼를 만났습니다. 라마는 풀들이 있는 고원지대에 서식하는 동물입니다. 남아메리카 해발 5,000m까지 주로 산악지역에서 라마를 볼 수 있습니다. 남아메리카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동물입니다. 남미에서도 안데스 산맥에만, 안데스 산맥 지역에만 서식하는 동물인데요. 알파카랑 함께 가장 안데스적인 동물이죠. 저는 사실 근처에 살고 있다는 치빠야족 마을을 찾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라마떼가 보이는 걸 보니 마을도 가까워진 모양입니다. 색색깔로 주인들이 표시해둔 양떼도 눈에 띕니다. 마을 가는 길을 물어보려고 기다렸더니 양치기 소녀가 보입니다. 아기를 얻고 있나 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새끼 양입니다. Señorita, aquí es el pueblo de Chapaya, ¿cierto? ¿Cierto? ¿No es? 아, 네, 여기 차파야 마을이냐고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하네요. 오베야, como si fuera su bebé. Está enfermo, ¿qué? Entonces, ¿es una oveja consentida? Sí. 소녀를 따라 치파야족 마을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대대로 우유니 사막 근처에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소금 채취 일을 하거나 목축, 사냥으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마을에 들어서자 이 마을 촌장이 나와 저에게 마을을 안내해 줍니다. 제일 처음 눈에 들어온 건 특이하게 생긴 집입니다. Señor, explícame la materia, el material de esta pared. Ah, este material es de sacado de tepe. Tepe? Sí, picado con tepe. Después con barro. Porque no entra frío. Sí, hierba. Con hierba, mezclado con hierba. 치빠야족의 집은 마치 흙으로 만들어진 이글루처럼 보입니다. 진흙과 풀로 하나하나 벽돌을 만들어 쌓아 올렸습니다. 촌장님의 집을 구경하기로 합니다. 이 집에서 네 식구가 함께 산다고 합니다. 간단한 식기와 이불들, 치빠야족의 세간은 단촐합니다. 특이한 건 집안 곳곳 걸어놓은 동물뼈입니다. ¿Y para qué? ¿Para dar suerte o qué? Sí, para dar suerte. ¿Ese es oveas, verdad? Sí, oveas. 양털로 이렇게 바닥을 깔고요. Eso quita frío, ¿cierto? Sí, sí. ¿Aquí no hace mucho frío por la noche?
Por la noche no, calientes. Sí, calientes. Entiendo cómo es. 치파야족 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애군을 막는 겁니다. 네, 이게 그 양의 그 새끼인데요. 이렇게 그 죽은 양의 새끼는 집에다 이렇게 걸어놓으면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들어온다라고 이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집에 장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직도 마을에 주술사가 있을 만큼 치빠야족 사회에는 민간 신앙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촌장님이 사냥을 하러 간다기에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가 찾아간 곳은 호숫가. 사냥을 나가거나 씨를 뿌리거나 일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렇게 대자연에게 기도를 올립니다. 기도와 함께 강물에 떠내려 보내는 건 쿠카입입니다. 강물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도 흐르듯이 그 매년 올해 내년 이렇게 시간도 흐르기 때문에 매년 많은 그 플라멩고가 혹은 많은 그 사냥감들이 이 여기 그 주변에 있기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코카잎을 강물에 띄운다고 합니다.